안녕하세요. PD 클로입니다. Dancing with you under cotton candy skies.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뉴욕으로 이주한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사와 이직, 그리고 아들의 고등학교 진학, 결혼, 빠르게 변하는 뉴욕만큼이나 저희 가족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저희에게 새 가족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15년 만에 둘째를 가진 뉴욕판 출산일기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딱 39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 유도분만이 예정되어 있어요. 5시까지 병원에 도착해야 해서 4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긴장돼서 한숨도 못 잤는데 남편은 아직도 비몽사몽이네요. 미국에서는 출산하기 위해서 카시트는 필수로 챙겨가야 한답니다. 제가 출산할 병원은 뉴욕대학교 병원인데요. 예전에 살던 집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사 온 집에서는 15분 정도 걸려서 우버로 이동을 합니다. 저긴 뉴욕대학 병원이 보이는데요. 미국에서는 작은 산부인과를 다니다가도 저렇게 출산을 할 때는 큰 병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 의사가 그쪽으로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분만실로 향합니다. 짜잔, 여기가 분만실입니다. 이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본격적으로 분만 준비에 나섭니다. 사실 워낙 미국의 의료 제도가 악평이 높아서 분만 전에 걱정을 좀 했었는데 시설은 생각보다 무척 쾌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전. 분만 후에 엄청난 의료비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우선 링거를 꼽았는데요. 미국 와서 느끼는 거지만 왜 이렇게 혈관을 못 찾는 간호사분들이 많은지 세 번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불쌍한 내 혈관. It's so perfect. The epidural process was kind of pain. Yeah. 남편은 어떻게든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농담도 던지는데 저는 마냥 신날 수는 없네요. I know. And I was very useless. I hold your hand though. You are helping a lot. Here's mom's... Oh, I'm keeping this video. Here's mom's toys. And here's baby heartbeat. And those green mountains are mom contraction, baby launches. I have any contraction?
Right now, you're in the middle of one. Oh, really? Yeah, they're smaller than they were before the epidural, though. 사실 무통 주사도 레지던트 선생님이 와서 실수를 좀 해서 통증을 좀 느꼈는데요. 무통 주사 이후에는 정말 마법처럼 통증이 사라져서 너무 신기했어요. Well, she said for the first half hour they would be smaller. This is the rest of our room. Mom has two kinds of water. And a little TV and her various 남편은 아기가 태어나면 이 영상을 보여주려고 이리저리 투어를 시켜주기 바쁩니다. 참, 제가 여기에서 느낀 문화적 충격 또 한 가지는 자꾸 병원에서 얼음물을 갖다 줘요. 사실 저희는 출산하면 차가운 걸 먹으면 산모의 몸에 안 좋다고 차가운 걸 피하는데 여기는 어찌나 얼음물을 자꾸 갖다 주는지. 이제 제법 진통 강도가 세지고 점차 우리 아이를 만날 시간이 다가오나 봅니다. About your 분만의 통증을 줄여주고 분만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자세를 바꿔봤습니다. 흡사 명상하는 것 같은 자세인데요. 저희는 곧 양수를 터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Yeah, and you didn't even know it. Yangsu가 터지고 극심한 진통이 몰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렇게 한두 시간은 지속될 거라고 하는데요. 양수가 터진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이런 진통을 예상은 했지만 이상하게 저는 금방이라도 아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양수를 터뜨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쉽게 쑥 하고 내려와 준 고마운 딸. She looks like she just got her nails did. 금방 태어난 아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빠의 손가락을 꽉 잡아 주었습니다. Right now, it's 12 like that. My favorite thing to do is blink. And sucking the finger. Yeah, favorite food is hand.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출산 과정을 함께 해준 남편, 그리고 늘 힘이 돼준 아들, 멀리서 응원해준 가족들, 그리고 너무나 건강하게 우리 곁에 와준 예쁜 딸, 정말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뱃속에서부터 딸꾹질을 많이 했던 시엘이는 태어나서도 딸꾹질을 많이 하네요. 하루하루 그렇게 쑥쑥 커준 우리 시엘이.